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너무 격해지면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날은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예배할 때 울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역반응이라고 할까 그게 제일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란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술집 아들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술 장사도 하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큰형, 둘째 형님이 다 술을 먹던 집안이거든요.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울고 싶을 때 먹고 막 웃고 싶을 때 좋아서 먹고 슬퍼서 먹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매일 술 취한 술을 뭐 드신 분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술만 먹으면 막 웃던지 막 울던지 막 화를 내든지 아니면 아무 말이 없던지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이 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내가 왜 울었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어제 무슨 말 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술이란 거에 의존해서 자기의 감정을 막 표현하죠. 그리고 술이란 거에 의존해서 자기의 성격도 나오고 자기의 숨어있던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취하는 것을 하지 않게끔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취하지 않고는 성경에 나오는 말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서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맨정신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기뻐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저도 뭐 17살 때 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집은 똑같은 거야.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성적도 똑같고 대학도 떨어져 보고 또 등록금도 없어 보고 사업도 실패해 보고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죠. 그럼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너무 격해지면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날은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오늘도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술집 아들로 살다가 술이나 먹고 소리나 지르고 돈 없으면 싸우고 걱정하고 원망할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고 그래도 작은 일이라도 도전하게 만들어서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가족들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3년 됐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아 자꾸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고 또 사실 살다 보면 못된 짓도 많이 하잖아요. 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떠오르지 않으면 아예 생각도 안 나면 계속 못되게 살 수 있거든요. 계속 나쁘게도 살 수 있고 계속 딴 생각하면 살 수도 있는데 예배만 들으면 자꾸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란 말씀 그런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내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주님이 눈물도 주시고 아무튼 이 기도와 눈물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이 나라 모든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하나하나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울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도 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